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여파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51%대로 내려오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 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3,27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2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2원 이상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010선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0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성장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는 SM엔터의 지분 인수 가능성 그리고 자회사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등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북한 측에서 메시지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 통신 장비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좋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해주셨던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재 시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어제 금값도 5% 정도 이제 밀렸고 팔라듐 같은 경우나 뭐 구리, 뭐 아연 등 해가지고 한 10%까지 밀린 원자재들, 비철금속들도 좀 있는데 네. 일단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달러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 때문인데 일단은 뭐 중국에서 나온 이슈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풀겠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좀 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FOMC에서 FOMC 결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달러 강세 때문에 물건값이 떨어지는 걸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쉽게 생각하면요. 이 노트북은 똑같은 노트북인데 제가 가진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노트북을 싸게 살 수가 있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노트북을 더 많은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의 가치가 똑같을 때 금값이 싸집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런 원리 때문에 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좀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번에 달러가 이제 세지니까
지난번에 우려했었던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도 오히려 좀 완화가 좀 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니까 금리 자체로도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리랑 뭐 달러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만은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좀 완화시켜버리고 금리까지 완화시켜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기술주들, 성장주들에는 조금 더 수급이 좀 붙는, 다만 달러 강세 때문에 뭐 신흥,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 뭐 이런 신흥 해외 있잖아요. 신흥국에 대해서는 달러가 좀 빠져나가게 돼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들은 외국인들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들은 특히 뭐 환차손을 생각하고 매매하는 업종들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뭐 통신주들이나 뭐 아니면 오늘 뭐 반도체 중소형주 이제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저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가까이 좀 상승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제 FOMC가 이제 나왔고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우려했던 이런 이벤트들이 끝났고, 그럼 다음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봤을 때 딱히 특별한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큰 뭐 거시적인 이제 이벤트는 이제 없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무엇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6월달이죠. 이제 6월달도 이제 곧 끝나가면 2주 뒤면 6월달도 끝나는데, 그러면 또 2분기가 끝나가잖아요. 2분기가 끝나면 또 이제 실적 장세가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보시면요, 기술주들인데 이런 환경들이 좀 나아지고 실적들 좋고 뭐 이런 모멘텀들 나오니까 강하게 가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또 이제 실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좀 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 간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꼭 내가 산 종목은 실적이 좋은지도 안 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두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업종 자체가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을 가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와 반대로 된 게 뭐냐면은 기술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뭐 잠깐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은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좋다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처럼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 접근하시면은 뭐 7월, 8월 달에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7, 8월 시장 대비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굉장히 또 큰 요인이 되었었던 만큼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이벤트가 남아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실적 장세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중심 업종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측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제 곧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실적 시즌 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을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는 최근에는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작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6월 18일 날 말씀드려서 지금 뭐 아까 보셨으면 수익률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뭐 500%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동전주들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도 방송할 때 동전주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695원에 가져왔던 동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100원입니다. 지금부터 관심 가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괜찮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분명히 소위 말해서 소문이 차트에 녹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내고 그거를 길게 끌고 갔을 때 이렇게 거대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매매만 하셔가지고 수익을 오래 끌고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꿈은 스캘퍼, 내 꿈은 단타 장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수익은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2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구비구비 이 부분 21선 인근에서는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이격을 좁혔다가 다시 한번 팔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언제까지? 차라리 21선 완전히 꺾고 내려올 때까지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위에서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오히려 추세를 못 가져가요. 완전히 찍고 꺾고 내려와서 부서지는 걸 확인하고 파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이제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1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믿었고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접근하신다 이러면 사실 부담스럽죠. 왜냐면 작년 이맘때 제가 분명히 힌트드린 것도 기억나면 타코야끼도 드렸었고 뭐 타코 와사비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600원대 살 수 있던 종목 지금 4,000원대 산다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 성스럽게 서슴없이 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분명 600원대 살 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백 프로씩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 눈에는 지금 사도 몇백 프로 이 정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시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하실 수 있는 눈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와 함께 그런 눈과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제 새롭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별 점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 내 계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종목 한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내 계좌가 부서졌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미리 노란톡방에 와서 신청해 주시면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남들은 이제 계좌도 보면서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나도 이렇게 계좌를 관리해야겠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실전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드릴 거고 그런 실전 매매에 관련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오늘 리뷰 드렸던 그런 종목들 지금도 제 생각에 제 눈에는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내년 이때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수익률을 검증할 때 다시 한번 이 이상 수익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들 기르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장 끝나고 30분 후에 장 좀 정리하고 시간에 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고 또 유익한 얘기 나눠볼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6월 18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는 사연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 종목입니다. 세 가지 글자, 휴로 시작하는 휴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도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인데 일단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가지고요. 한 4% 정도 오늘 올라와서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4,000원대, 4,000원 후반대입니다. 오늘 4% 정도 지금 이미 올라온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뭐 매수하고 이제 그러시는 것보다는 이따가 이제 정답 공개되고 그다음에 가격 전략까지 들으신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으로 종목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오늘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고 뭐 차량용 전장 개발이나 뭐 영상 처리 시스템 같이 전장 장비들 쉽게 말하면 전장입니다. 전장이고 뭐 이제 뭐 테마 자체로는 뭐 전기차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으로도 속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휴로 시작하면 사실 생각보다 우리나라 휴로 시작한 세 글자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러게요.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의료주들 제외하고 반도체 종목도 조금 제외하고 나면은 오늘 이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딱 하나 남을 겁니다. 오늘 그 종목이니까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정답 공개되고 가격 전략까지 듣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휴하면 휴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세 글자니까 휴재는 아닌 걸로 자동차 이제 관련해서 영상 처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품을 좀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시초가 대비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지금 진입하기 좀 아쉽고 조금 이제 좀 더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제 저희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그저께 맞춰주신 분들 오늘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4%도 수익을 좀 보고 있을 텐데 아까 저희 리뷰도 드렸지만 사실 리뷰 드리지 못한 종목들 또 방송에서 안 다뤘지만 저희가 픽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서 1000% 넘는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메뉴판들을 여러분들의 메뉴판들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또 비 오는 주적주적 지난주에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아니, 요새 비가 맨날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비가 옵니다. 네. 이러니까 하이트줄로 사야 되겠습니다. 혹시 네. 주류에서 주주주 사야 되지 않나 네. 싶을 정도로 금요일만 되면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정답과 함께 그런 주적주적한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면 좋겠고 일단 30년 이상 GM과 르노 등의 전장 제품을 공급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로 시작하는 회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이제 그 하반기 정도에는 자동차 부품들 이쪽 그리고 완성차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GM과 르노 등의 전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주차장 운영 1위인 하이파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좀 참고해보시면은 네. 충분히 이제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 뒤에 있는 두 글자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기름을 넣을 때도 이제 만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득 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써서 그걸 한글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아실 만한 두 글자니까 네. 많이들 오늘은 뭐 문제는 쉽습니다. 많은 사연들과 함께 또 주적주적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오늘 이스타코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목표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 장전에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주적주적한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주적주적한 이야기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주적주적하죠. 네,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슬픈 사연? 아닙니다. 슬프면 안 됩니다. 슬픈 게 아니라 네. 이래서 이런 날씨에 혼자 술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술 한 잔 더 먹는 이런 이야기. 약간 감성적이면서도 추억 돋는 거랑 술 되지만 조금 질척질척한 이야기. 아, 질척질척한. 그렇죠. 오케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걸 보고 혼자 울고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가 네. 친구가 여자친구랑 있다는 사연 하면서 약속을 거절해서 혼자 PC방에 갔던 이런 이야기들. 가서 라면을 먹고 해장을 했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보내주시면 비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네. 오늘 저녁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안주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요즘 매주 금요일에 비가 오는 만큼 또 비 오는 날 특집으로 이제 좀 질척질척한 이야기를 보내달라는 오늘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퀴즈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전장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또 회사라고 하네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도어앵커님 오늘 너무 화사합니다라는 이제 칭찬과 함께 도어 엔지니어링 매수가 9,890원, 비중 32%,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9,370원이라서 조금 손실 중이신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장 바뀐 이후부터 또 이제 정부 기조들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 위주로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건설주도 이제까지 건설주 사실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매수가가 안 좋은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안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신 다음부터 빠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여러분들께 앞에 이제 종목 리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며칠 날 이 종목을 얼마에 소개시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타점들을 한번 다시 아 이런 타점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하는 것도 좀 고민해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는 것들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역시 보이기 전에 들어갔으면 사실 수익 먹을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가 지금 9,800원대니까 여기 위에 눌려 계신 거예요. 사실 건설주들 저희가 가기 전부터 미리 추천도 드렸고 건설주들 괜찮게 보고 있다. 아직 안 올라간 섹터인데 순환매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60선 지지보고 지금도 사실은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바로 손절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 수 있고 매수가 때 매수가가 오면 일단은 비중은 좀 줄여주세요. 왜냐하면은 32% 비중에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본절이 왔는데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은 수익권 이렇게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흔들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이제 이 이상 매수가 이상 올라갈 때 내가 심리가 못 버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번 손실을 봤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효과가 강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던져주고 남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길게 가져가시기에 편한 측면이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매수가 이상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조금 매수가 인근에서 조금 비중 줄이시고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가능한 구간이고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8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바디텍 매드, 매수가 26,000원, 비중 5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4월 달에 급등했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번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래 좀 버텼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4개월 버티는 게 쉽진 않았을 거거든요. 일단은 좀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덧붙여서 운도 조금 받쳐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자리에서는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 회복하기도 사실 어려운 구간에 좀 있었어가지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큰 추세를 봐보면 지금 여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있을 때는 사실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내려가는 이제 흐름들이어서 오래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자리긴 했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또 그 거래가 많이 나왔던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하고 또 저점 한번 깼기 때문에 사실은 뭐 17,000원 미만으로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에 항원 키트 같은 것도 수출을 좀 하고 이제 뭐 긴급 사용승인도 받고 이제 이런 뉴스를 받고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는 올라오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좀 중요했던 가격대가 이제 24,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900원 정도 오면요. 지금 이제 매수하고 나서 좀 손실권이어도 비중 50%짜리이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거 종목으로 막 수익을 내는 전략을 좀 짤 수, 못 짜는 건 아니거든요. 못 짜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또, 매수가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26,000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26,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당장 매도하진 마시고요. 26,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간다. 이런 마인드가 좀 들어,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면은, 한 3만원 이상까지도 괜찮고, 그렇지만 26,000원 이후에 또 지지부진하면은, 그냥, 그때는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좀 정리를 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디텍매드의 이 테마 자체가 코로나에 좀 많이 집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 초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에는 또 다른 운이 필요합니다. 다른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슈가 있을 때 최대한 좀 빨리 정리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손절 의견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9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26,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내려갔을 때는 손절을 좀 하시고 올라갔을 때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라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5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84,150원, 비중 8%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 초에 한번 올랐을 땐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같은 것들을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자기만의 특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주식, 제일 튼튼한 사람은 삼성전자거든요. 그 회사를 비중 8%를 사셨어요. 그런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떠가지면 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 길게 가지고 갈 종목도 어떤 종목들 정말 10년 생각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매달 적금 대신 어차피 요즘 뭐 은행에서 수수료도 안 주니까 그냥 차라리 이자도 안 주니까 그냥 삼성전자를 적금 넣듯이 매달 이제 분할 한 10만 원씩 뭐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사봐라. 차라리 그게 나중 되면은 10년이 지나면은 더 큰 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후를 사실 장담할 수 없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84,0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이제 8만 원 정도니까 10%도 손실이 안 나진 거거든요. 한 6, 7% 손실이 난 상태에서 비중 8%.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계좌에 파란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주식과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다른 분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8%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들어가셨는데 고점에 들어갔다 고민하시는 이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은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조금 다시 한번 모의 투자부터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매매 전혀 못 하거든요.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가치주 투자한다고 삼성전자 이런 거 하다가 지루하고 에이 가치주도 수익 못 내네 그러고 막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또 급등주로 슬슬 이제 매매 속도가 빨라져요. 휴팅 나온 갔다가 그 다음에 손실 크게 나오고 30% 40% 마이너스 나면은 이제 포기에 이제 손절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잠깐 주식을 좀 쉬시다가 나중에 좀 공부하신 후에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공부는 오늘 오후 4시 저희 라이브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하신 후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종목인데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조금 좀 주식 투자와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진바이오팜 매수가 12,000원, 비중 5%입니다. 친구 따라 샀다가 물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9,210원으로 주가가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즘에 종목 선담에 뭐 이게 전진바이오팜이고 꼭 바이오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네요. 네. 전진바이오팜은 사실 뭐 제약바이오 라고 보기보다는 좀 가축용 좀 치료제 관련돼서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약은 맞죠. 네, 이 업종과 이 하는 일을 보았을 때 이 가축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구지역이라든지 이런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반응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언제 올라갈 겁니다라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보통 시기적으로는 뭐 장마철도 한번 쑥 지나가고 태풍 올 때도 한번 싹 지나가고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한 9월, 10월, 11월 때가 항상 좀 이런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보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때 되면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올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런 뭐 병할 일은 없으니까 빨리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종목이 들어갔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이 저점은 좀 깨고 있고 뭐 하락하는 것도 마이너스 한 20% 조금 넘게 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다행히 비중이 5%니까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직접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요. 나중에 정말 이 종목이 조금 더 흐름이 보여졌을 때 지금 비중이 작으니까 나중에 다시 살 마인드로 5%는 여기 잠깐 좀 묻어놓는다라는 마인드로 좀 지켜보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운에 맡기는 주식 투자는 싫다 그러면은 내가 친구 따라서 샀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고 나오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두 번 후자의 방법 선택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또 하락 쪽이 많고요. 또 저기 보시면은 되게 파란 색깔 친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뭐 그 4시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기 나와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사실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올라와봤자 여기라는 거예요. 올라와봤자 그러면 시장님 매수가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되게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은 또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손절 의견을 비중 5%니까 난 저렴한 손절 못하겠다고 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가을, 겨울까지 봐야 될 각오로 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좀 보유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오답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슈승준도 나왔고요. 아니, 너무 웃겨요. 슈승준. 휴가가 나왔고요. 네. 휴스턴 나왔고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꼭 이제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거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과 사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구조의 픽 종목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살고 즐겁게 하자고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이나 르노에 이미 30년 이상 납품을 해왔던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두 글자 오늘 제가 이제 비도 내리고 그래서 네 생각도 나서 막 주적주적한 이야기들 네. 말씀드렸는데. 아, 깜짝이야. 네. 그 오늘 이제 이 뒤에 두 글자가 옛날에 이제 하이트즐로 나왔던 맥주 이름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맥주. 많이 먹지는 이제 술집 가면 많이 이제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너무 라거풍의 맥주에다가 이제 소주를 타면은 별로 맛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타면은 목에 걸리는 맛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잔뜩 가득의 영어를 네.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트즐로에 나왔던 맥주 이름 두 글자를 보내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개 생각해봤거든요. 예. 뭐가 있냐면은 그 소세지 있잖아요. 청아장사 같은 소세지 중에 예. 이 땡땡봉 있잖아요. 이거 있습니다. 아시죠? 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어때요? 제 힌트가 낫지 않아요? 큰 힌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없는 힌트가 딱 나오니까 네. 저도 모르게 얼굴도 화사해지고 오늘 그 두 가지 그 한 손에 맥주를 들고 한 손에 땡땡봉을 들고 괜찮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땡땡 특집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비도 오고 주적주적하고 슬프고 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이런 거 아, 좋네요 좋네요. 소세지 얘기 나오니까 약간 텐션이 좀 올라가셨습니다. 아, 안주가 뭘지 생각했는데 안주가 나왔어요. 네, 아우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또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휴로 시작하는 휴 땡땡인데 얘 뒤에 두 글자 맥주도 드리고 소세지도 드리고 이렇게 설명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제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특수건설 매수가 15,500원, 비중 30% 보유 중입니다. 갑자기 유상 증자한다고 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왜 15,500원에 30%나 사셨는지가 사실 저는 더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되게 이제 전부터 올라갈만 하면 안 올라가고 올라갈만 하면 안 올라가고 그런 구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7,000원, 8,000원대였는데 이제 거기를 넘어가고 나니까 진짜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멈춘 구간이 이제 15,500원이지 이 가격인데 15,500원에 못 살 건 아닌데 거기에 비중을 30% 넘으면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부터 뭔가 매수를 할 때 주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이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유상증자 나온 날 당일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나와 있던 현재 주식 발행된 물량의 10%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자가 되고 그다음에 발행가가 15,500원 대비니까 그 15,500원이 딱 증자 발표하기 전날 가격이 15,500원이었는데 그때 가격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발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30% 할인된 가격에 10%의 주식이 더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일단 기본적으로 3%는 하락이 나온다는 하락을 깔고 가야 되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올 구간은 아니에요. 뭐 특수건설이 뭐 여러 가지 또 몸에 이슈들이 뭐 지하 관련된 것들 또는 뭐 재건축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 이슈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는 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5,500원까지 일단 전 물량을 다 지켜서 가져가진 마시고요. 한 -4%에서 -5% 정도 손실되는 건에서는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5% 더 기다리면 수익권인데 왜 -5%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요. 거기 답은 그 정도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가 10%의 물량이 -30%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두 개 곱하면 -3%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 저항을 넘어서면요. 이 종목은 유상증자 무시하고 유상증자 성공 이슈로 해서 오히려 더 갈 수가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중 줄이고 나서 잔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세요. 대신에 -3에서 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오히려 유증에 부담을 느끼고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 비중 30% 위험을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위험을 적당히 분산할 수 있는 게 15,000원, 14,800원 이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면은 이 두 가지 모두 챙겨갈 수 있지만은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14,8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반대로 13,500원 밑으로 떨어져도요. 비중 조금 줄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주던 매물대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나중에 밑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되시니까 13,500원 정도는 좀 비중 축소 손절가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800원, 마이너스 손실 5% 정도 됐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로도 13,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지금 매수해볼까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분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원전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고 사실은 선수들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변동성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랑 기본적으로 손절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 이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단기 급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의 원칙 하나는 손절을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손절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식을 전업 같은 걸 오래하다 보면은 분봉 보고 뜰봉 보고 이렇게 차트를 멀티 차트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고 세트를 여러 세트를 이렇게 해놓고 보거든요. 저희가 옛날 전업할 때 그렇게 하다가. 매수할까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먼저 나가요. 손이 툭 나가서 나도 모르게 매수가 됐네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단기 매매는 하고 내가 생각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게 손실이든 수익이든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가야 되는 손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심리가 반영돼서 주식시장에서 이러다가 만약에 들어갔어요. 바로 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눌렀다가 가거나 이랬을 때 내 심리가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해볼만 하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미 내 계좌가 뭐 1년에 통상 뭐 그래도 4, 50%씩은 먹는다.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 내가 웬만히 수익이 난다 하는 선수들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초보 운전을 하는 분들이 영암에서 이제 서킷을 탈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이 어려운 초보분들이시라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27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MW 매수가 68,400원, 비중 15%인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인데 좀 답답하시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오늘 5G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요즘 5G 종목들은 참 이게 좀 그런 게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게 막 오르면은 아 이런 거를 뭐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추천도 드려야 되고 막 사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5G 종목들은 이제 올라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조금 더 올라가라 내가 안 샀어도 뭐 내가 뭐 아까운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만 더 올라가줬으면 왜 이렇게 많이 좀 빠졌을까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한 안쓰러움이 좀 먼저 나오는 분들이 5G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과도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5G 기술에 대해서 뭐 실망감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5G 업종들이 이런 기술 개발하면서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은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안쓰러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5G 업종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업종들이 5G라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모든 기술들의 원천은 5G를 기반으로 만든 기술들입니다. 5G 기술이 부족하면요. 다른 기술들이 지금 늦춰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개발하고 들어갈 부분이 5G고 특히 5G가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커버리지 관련돼서 이제는 속도를 좀 붙여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저는 전망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시간에 좀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KMW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휴맥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오답, 재밌는 오답들 좀 유튜브에서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가격 전략도 말씀드립니다. 4,765원, 오늘도 10초가 잡아왔는데, 시초가 대비 지금 4%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목표가 6,300원, 손절가 4,300원 보시면 되는 종목들. 오늘 만약 정답 보내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종목들을 미리 방송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조해보시고 슈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점에서 올리는 구간이 나오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뭐 부담 없이 저가 수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휴맥스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자가 나타난 것 같은데 4678번님의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계는 있겠지 이런 컨셉이신 것 같아요. 휴가비를 몇 퍼센트나 줄려나 호캉스 예약해야 될까요? 휴니드, 휴맥스, 휴머니, 휴비스, 휴비츠, 휴원스, 휴캠스. 아, 뭐 하나는 있겠죠. 아, 괜찮네요. 이거 좀 센스가, 네. 센스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제 그 요즘은 예능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네. 정답도 여러 개 불러가지고 때려 맞히는 그런 이제 뭐 주워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 그리고 이제 휴가비라는 오답까지 함께 같이 그럼요. 보내주셨고 다른 또 오답을 하나 볼게요. 4138번님께서는 정답은 휴지통. 아, 주식들 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싶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뭔가 절망이 가득 차셨는데 이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미리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오늘은 이미 이제 금요일 날 라방이 정해져 있지만은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매주 라방 할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노란 특방에 와서 기다려 있다가 제가 공지를 띄워드려요.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사용과 함께 그런 것도 받고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나중에 포트 점검 받아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목 상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이 기회도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83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휴맥스 감사합니다. 동생을 괜히 주린이로 제가 인도해서 동생이 이데일리 TV만 하루 종일 틀고 보고 있네요. 저도 열심히 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제 동생을 주린이로 인도를 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이데일리 TV를 본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좋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건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현금을 갖고 은행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들 메꿔줄 수 있는 게 주식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수익으로 네. 이제 돈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왕 주식 시작하신 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웃음도 잡고 수익도 잡고 앞으로 잘 이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 상승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부담보다는 최근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267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현재 독주입니다. 현재 고가 터치 진행되는 모습이고 1% 가까이 오르면서 1,01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그래도 물량 많이 줄였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개인은 4,100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는 완벽하게 반대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현재 1,6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호황일 것이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도 좋은데 대형주들의 부진은 여전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낙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5% 하락하면서 8만 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주 쪽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인데 이눅스 첨단 소재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 오르면서 7만 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화웨이와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화웨이 텃밭이던 유럽 시장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기술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윤석열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오르면서 3,84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에이스테크의 시세도 좋습니다. 6% 오르면서 19,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도 보시죠. 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예상하면서 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아난티 오늘 모두 신고가 기록했고요. 여전히 시세 좋습니다. 일신석재 14% 오르면서 2,63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JST나 4% 가까이 오르면서 3,710원. 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최근 2차전지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3사 이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가 3% 이상 강세입니다. 목표 주가 85만 원 짜리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효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67만 3천 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